안녕하십니까. 크로스랩 라이브 온라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온라인 웨비나라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생소해서 저도 지금 화면 보고 혼자 얘기하는 게 상당히 어색한데요. 그래도 같은 거를 좀 같은 화면을 보면서 같은 걸 생각하면서 함께 한다고 여기고 모두 이 값진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재화라고 하고요. 크로스레프 앰베서더입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하겠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크로스레프의 레이첼 레미하고 바네사 페어홀스트도 함께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한 5시경부터는 폴 네이비스라고 그 테크니컬 서포트 스페셜리스트도 함께 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경우에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뭐 별도로 그 Q&A 세션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제가 발표하는 중에 여러분들께서 그 Q&A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하단에 보면 Q&A 박스가 보이실 텐데 거기를 클릭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일단 그 대답은 레이첼과 바네사가 할 거라서 영어로 해주시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게 힘드실 경우에는 한국말로 질문을 해주시면, 그러면 구글 번역기를 사용을 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뜻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질문인지 파악을 하고, 레이첼과 바네사가 또,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한글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웨비나는, 영상은 녹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함께 공유해서 그 크로스레프 사이트에서도 언제나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메일로도 영상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한번 소리는 내지는 않겠지만, 레이첼과 바네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achel and Vanessa, can you say hello to the participants?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one. Perfect. 안녕하세요. From me too. Thank you for joining us. Good, very good.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될지 간단히 보시면요. 일단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크로스레프의 컨텐츠 등록하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은 등록을 한 다음에 뭔가 에러가 발생하고 또 뭔가 추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메타데이터 업데이트 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또 잠깐 쉬어야겠죠. 물도 한잔 마시고 화장실도 좀 가시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5시에 다시 모여서 파티시페이션 리포트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밖에 그렇게 새롭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속해서 이 메인 그 크로스레프 서비스들이 되고 있는 그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일단 이 세상에 이 콘텐츠가 있다라고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콘텐츠를 등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등록하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등록을 할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영구 식별자인데요. 네, DOI라고 하죠.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 DOI. 일단 그각 아이템이 이 영구 식별자를 가져야 할 텐데, 영구 식별자는 이제 너무나도 많이 보셔서 익숙하시겠지만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크게 세 파트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이시죠? 세 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일단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그 DOI, DOI 디렉토리인데 DOI가 웹상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을 프리픽스라고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크로스레프에서 부여를 하게 됩니다. 크로스레프에 가입을 하면 각 회원에게 부여를 하게 되는 고유한 번호인데 자, 10점 하고 뒤에 5자리 이렇게 5자리가 오게 돼요. 이게 과거에는
과거에는 네 자리였었는데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2012년부터는 뒤에 10점 다음에 오는 게 다섯 자리로 예, 늘어났습니다. 프리픽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관에 부여하는 고유의 번호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프리픽스를 가지고 여러 개의 콘텐츠들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출판물들을. 그러니까 뭐 저널도 되고 책도 되고 다양한 그 퍼블리케이션 타입을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란색 부분이 서픽스로서 이게 가장 이제 그 아이템에 대한 고유한 번호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출판기관이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판물이라는 게 뭐 주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월간, 뭐 개간, 연간 이렇게 다양한 간기가 있기 때문에 DOI를 등록하는 그 기간이라는 건 정해진 건 아니고 출판된 다음에 언제든지 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DOI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디지털 객체를 등록된 URL로 연결시켜주는 경로다 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DOI 서픽스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되게 많이 받게 되는데요. 뭐 주로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데 일단 DOI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떤 룰을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DOI 서피스를 만들 때는 일관되고 또 단순하고 간결한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일관성이 있고 단순해야지 유지 관리가 용이하겠고요. 그리고 간결해야지 인용할 때 많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항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메타데이터에서 그 아이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기 때문에 DOI 서픽스 자체가 그런 해당 아이템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픽스를 만들 때는 주로 그 알파벳 A에서부터 Z까지 그리고 숫자 0에서부터까지 사용하고 뭐 하이픈이나 괄호 같은 등의 괄호 같은 것 등 그런 기호 등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어떤 그 출판 기관에서는 뭐 ISSN 같은 걸 추가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볼륨이나 이슈 같은 거를 넣거나 아니면 타이틀에 약어를 또 넣어서 예, 자기네 그 DOI라는 거를 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도 하죠. 일단 그 DOI 표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지나갈 텐데요. 어떤 그 기관에서는 그 DOI 요 부분만 요 말씀드리는 요 부분만 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DOI 땡땡하고 이렇게 되면 이 링크했을 때 그까지 잘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URL 전체를 기재할 것을 예, 권합니다. 크로스레프 DOI 표기의 가장 이제 바람직한 예는 이 프로토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서피스까지 전체를 다 표기해 줄 거를 바라고요. 과거에는 모양이 좀 달랐었어요. 이렇게 그 앞부분이 HTTP까지만 있고 DX까지 들어갔었죠. 네, 요렇게 표기가 되다가 2017년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부터는 좀 달라지게 됐는데요. 이 HTTPS는 보안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S를 넣건 안 넣건 간에 크게 우리 이용자들이 보기에는 뭐 다른 점은 없지만 예, 이렇게 프로토콜도 지켜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그 과거에는 지금 이 표기 형식이 이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이미 나간 것까지 그걸 소급해서 수정해서 지금 2017년 이후에 그 현재 버전으로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기된 것도 다 찾아지긴 찾아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새로 부여되는 거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예, 기재를 해줄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랜딩 페이지라는 거는 인터넷에서 링크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연결되는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 거죠. 크로스레프의 콘텐츠를 등록할 때 식별자를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링크를 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게 그 오픈 액세스라면 풀 텍스트에도 바로 접근이 가능하겠고 오픈 액세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라면 풀텍스트는 아니라도 적어도 풀텍스트에 접근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알려주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그 구독이기 때문에 그 로그인을 해야지만 그 풀텍스트를 볼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얼마를 지불해야지만 볼 수 있다던가 이런 정보를 주더라도 풀텍스트까지 바로 주진 않더라도 어쨌건 간에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은 랜딩 페이지에서 주게 됩니다. 예, 그 랜딩 페이지에는 어쨌건 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 이용자가 원하는 아이템에 접근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지사항을 다 포함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물론 DOI도 표기를 해줄 것이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텍스트에 대한 접근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오픈 액세스든 아니건 간에 바로 풀텍스트를 볼 수 있건 아니건 간에 어떻게 할수 있는지는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메타데이터로는 무엇을 DOI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무엇을 등록할지 보게 되면 참 다양한 퍼블리케이션 타입을 다 수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널이나 그 북도서나 아니면 도서의 장 챕터를 말하죠. 컨퍼런스 프로시딩 그리고 뭐 데이터세트, 학위 논문, 보고서, 그 표준 스탠다드나 그 프리프린트 같은 거 요즘에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피어리뷰 같은 거 이제 많은 거를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 형식들은 지금 기본적이어서 크로스레프에서 다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요즘엔 워낙 새로운 것이 많이 생기니까요. 새로운 어떤 형식이 등장했다 해서 그렇다고 등록을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일단 기본 메타데이터만 가지고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형식에 대해서 수가 점점 늘어날 때는 크로스레프에서도 그런 새로운 형식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그 디피니션을 또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자,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보면 크로스레프 메타데이터에서 보면 일단 콘텐츠 등록 시에 기본 메타데이터를 그 크로스레프에 보내게 되는데 그 기본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죠. 저자명이나 저자의 오키드 정보나 소속 기관, 뭐 논문 제목, ISSN, ISBN, 페이지 범위, 호, 권, 출판일, 식별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기본 메타데이터로 하게 되는데, 이런 그 등록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설명을 내가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도 또 추가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다양한 출판물을 다루기 때문에 기본 준수 사항은 있어요. 기본 준수 사항은 있어서 그 따라야 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는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실 메타데이터는 정확하기만 하다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많아야지 접근점이 다양해지는 거고 그래야지 검색 결과로 더 노출이 더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 메타데이터 외에도 이제 크로스레프에서는 그 비서지 데이터도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참고문헌 목록이나 연구비 지원 정보, 오키드는 앞에서도 나왔는데 또 썼네요. 그런 라이센스 정보나 임상시험 관련된 것, 그리고 정정 기사나 철회, 또 크로스막에 들어있는 그런 업데이트 정보나 그 제트 형식의 초록들, 그리고 서로 그 아이템들 간에 등록된 그 컨텐츠들 간의 관계 정보 같은 것들 이런 비서지 정보에 대해서도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메타데이터를 계속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등록을 하냐? 그러면 크게 이네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째로 그 XML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뒤에서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웹 데파짓봉을 통한 등록이 있고요. 그리고 OJS 크로스레프 플러그인을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 매니저. 네, 일단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XML을 통한 등록인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그 크로스레프 시스템에 들어오는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그 XML 포맷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크로스레프에서는 기탁을 위해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키마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포맷으로 어떤 것들이 정의되는지에 대한 그런 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가 이렇게 다소 좀 엄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XML 만들기를 XML 통해서 이제 직접 부탁하는 경우에는 이 스키마를 사용을 해서 직접 XML을 제작을 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이게 그 이제 스폰서링 오가니제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스폰서링 오가니제이션에서 대행하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거의 이 방법을 쓴다고 보면 되겠죠. 이 스키마가 지금 어떤 게 있는지 이것도 버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쓰고 있는 게 그 4.4.1 일반 메타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4.4.1 버전이 되고 리소스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예, 4.3.6 XSD 버전이 되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러니까 XML을 잘 아시는 분들은 네, 그렇구나 하겠는데 XML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은 무엇이냐 눈이 아프다 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네, 이 정도로 한 번만 보여드리기로 하고 네, 그리고 어쨌건간에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또 공유할 거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찾아서 이 파일을 이용해서 네,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웹 데파짓 봉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멤버들이 다 XML을 직접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웹 데파짓 봉인데요. 이거는 XML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화면이 좀 흐려서 네, 죄송한데요. 이제 컨텐츠 타입을 구할 수가 먼저 이제 정할 수가 있거든요. 뭐 내가 이게 저널 아티클이다 아니면 뭐 프로시딩이다 북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정해주면 그 아티클 그 퍼블리케이션 타입에 대한 메타데이터 항목들이 쫙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입력을 해주면 돼요. 너무 안 보이지만 이게 타이틀 있거든요. 그러면 타이틀 클릭해서 그 부분에 넣어주고 그리고 author는 author 맞겠죠? 아, abbreviation이네요. 사실 저도 안 보입니다. 네, 여기에 이 보여주고 있는 이제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서 서브밋 하게 되면 얘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XML을 생성을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deposit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OJS를 통한 등록인데요. OJS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널을 퍼블리시하는 예, 그런 그 퍼블리시하는 저널들이 많이 쓰는 컨텐츠 등록 방법인데, 예, 그러니까 OJS하고 크로스레프가 협업으로 그런 컨텐츠 등록 플러그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해서 OJS 플러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이 OJS 플러그인 세팅 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은 3.2.0-3 이렇게 있는 게 맞나요? 네. 버전은 그렇게 되는데 네, 처음에 그 OJS를 통한 등록을 위한 세팅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 기탁을 크로스레프 메타데이터 기탁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의 이름하고 이메일을 꼭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이게 DOI가 성공적으로 부탁됐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매번 이 이메일로 계속 알려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꼭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래 보이는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부분은 이 부분은 크로스레프에서 부여하게 되는데 맨 처음 크로스레프 멤버가 됐을 때 그 어드민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주잖아요. 예, 그거를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정보를 잘 모르시겠다,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잘 모르겠다 하면 언제든지 예, 크로스레프 그 서포트 팀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 메타데이터를 서브밋 한 다음에 성공적으로 디파짓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항상 피드백을 이메일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공했다 그러면은 즉 그 성공했다는 의미는 콘텐츠가 영구 식별자와 그 크로스레프 메타데이터 레코드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그 DOI를 보여주고 링크를 걸어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실패했다 하는 거는 콘텐츠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등록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피드백 이메일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 에러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니까 그 에러를 수정을 하고 예 그리고 수정을 하고 다시 서브밋하면 됩니다. 이 수정에 대한 부분은 다시 그 콘텐츠 수정하기 부분에서 다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콘텐츠 등록 방법으로 메타데이터 매니저.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타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가장 어리고 네, 그 신선한 녀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얘는 아직까지는 완전이니까 그러니까 베타 버전이잖아요. 완전한 그 서비스 항목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고 사용을 해보시고 어떤 개선 사항이나 문제가 있을 때 계속 피드백을 주시면 예 개선하는 데 많은 또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메타데이터 매니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 화면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는 역시 그 크로스레프 예 멤버가 되었을 때 크로스레프에서 부여하는 어드민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웹 데파짓 폼이랑 다 OJS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메타데이터 매니저 여기 다 예 물론 같은 그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예, 처음에 그 메타데이터 매니저에 딱 들어가시면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맨 처음에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퍼블리케이션이 두 개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New Publication을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입력을 하면 여기 또 생기고 또 입력하면 또 생기고 또 입력하면 또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예, 기존 그 새롭게 출판물을 애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 매니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이미 등록된 출판물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이쪽으로 임포트해서 그래서 그 출판물을 업데이트하거나 수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세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이게 컨텐츠 리지스트레이션 툴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웹 데파짓 폼에서도 항목이 주어지면 거기에다 바로바로 그냥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XML을 생성한다고 하는 것처럼 예, 여기 그 메타데이터 매니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항목들은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리고 흔히 검색하는 예,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런 기본 메타데이터들이고 물론 비서지 데이터들도 이제 예, 이어서 입력은 가능합니다. 요 메타데이터 매니저에서 또 하나 장점이라고 하면 그 non-bibliographic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널이다 하면 그 저널 레벨의 정보가 있잖아요. 그 논문 레벨의 정보가 아니라 저널 레벨의 정보에 대해서는 한 번만 입력을 해두면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똑같은 작업을 반복할 필요가 없고 예, 카피 앤 페이스트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게또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그 복수의 이슈를 한꺼번에 등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논문 한 편 한 편씩도 또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시간이 좀 생각보다 약간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또 이 메타데이터 매니저의 또 장점 중에는 과거에는 그 XML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디파짓 하고 난 다음에 디파짓 하고 서브밋 한 다음에 약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리얼타임으로 그냥 바로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디파짓한 히스토리까지 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베타라고 말씀드렸는데 2018년에 그 처음 오픈을 했고요. 자꾸 쓰면서 보니까 대규모 출판사나 소규모 출판사나 다 모두 유용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널 아티클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북이나 북 챕터나 이런 다른 컨텐츠 타입에는 아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이제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실 이 메타데이터 매니저는 개발이 살짝 중단된 상태예요. 근데 현재 이거를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널 아티클을 등록하신 후 거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계속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로 쓰실 거거나 아니면 다른 그 타입, 퍼블리케이션 타입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디파짓을 하건 간에 중요한 거는 메타데이터는 정확해야 하고 완전해야 하고 최신 정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을 해야지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지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자명 스펠링이 틀렸다 그러면 검색이 안될 테고 뭐 라이센스 URL이 틀리거나 DOI 같은 거 잘못 입력하면 입력이 되었다 하더라도 검색이 안돼 버리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는 거고 뭐 완전해야 한다거나 최신이어야 된다는 건뭐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메타데이터 등록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메타데이터 갱신과 추가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발표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뭐 Q&A 박스나 아니면 그 외에 그 챗보드 같은 거는 볼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데 궁금하신 거 요즘 잘 올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그렇게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올려주시면 한글로 다시 대답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리뷰해보고 혹시 추가 대답이 필요한 거는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데이터의 갱신과 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메타데이터 매니저 얘기가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잠깐 개발이 중단됐다고 했으면서 이게 워낙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편리한 툴이고 앞으로 많이 사용했으면 하는 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갱신에 있어서도 역시 메타데이터가 아주 한몫하거든요. 일단 그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데도 당연히 쓸수 있고 DOI를 등록하고 또 등록하고 그리고 완료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그 원타임 프로세스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그 메타데이터 매니저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갱신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메타데이터를 등록할 때는 건당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업데이트함에 있어서는 뭐 아무리 여러 번 해도 무료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그 업데이트에 장벽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메타데이터 매니저를 이용해서 손쉽게 좀 업데이트를 많이 하셔서 완전한 메타데이터를 만드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크로스레프 메타데이터란 무엇인가? 또 메타데이터 참 얘기 많이 하게 되네요.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크로스레프 메타데이터라는 게 뭐냐?
일단 회원들이 크로스레프에 주는 거죠. 네, 크로스레프가 그냥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떤 정보들을 주게 되냐면 그런 제목이나 저자명, ISSN, ISBN, 초록, 상고문헌 같은 그런 베이직한 메타데이터도 주고 그 외에 연구비 지원기관의 식별자나 아니면 연구 승인 번호 뭐 이런 펀딩 인포메이션도 주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URI나 아니면 풀텍스트 URI 같은 것 뭐 이런 라이센스 인포메이션도 주게 되고요. 그리고 크로스막을 통해서 업데이트 정보들 이런 것도 주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peer review에 관한 정보들 그리고 그 relationship with items도 예,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곧 서비스가 이제 게시될 것이 organization ID나 grant ID 같은 경우에도 크로스레프 메타데이터에 포함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뭔가를 검색할 때는 DOI로 검색하기보다는 DOI를 다 기억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자명이나 뭐 오키드 같은 것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저자명이다 이러면 제1저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저자를 입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많이 검색이 될 테고 그리고 많이 노출이 되고 뭐 그런 많이 인용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 특정 경우에는 그 대량의 메타데이터를 한꺼번에 뭐 그 제공해야 될 때는 크로스레프에서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무료로 이용이 모든 대부분의 메타데이터 이용은 무료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기관들이 그 크로스레프 메타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연구비 지원 기관이다. 그러면은 자기 기관이 지원한 그 연구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찾고 싶어 하겠죠. 네. 뭐 이외에도 레파지토리나 도서관, 뭐 데이터 분석 시스템, 뭐 레퍼런스 매니저 등 그런 많은 기관에서 메타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6월 초쯤에 예, 만든 자료인데 1억 1300여 아이템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현재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오류 찾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뭐 단순한 오타에서부터 어떤 그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메타데이터 매니저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메타데이터 보기를 해야 될 텐데요. 기본 메타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그 메타데이터 서치 그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뭐 DOI나 ISSN이나 논문명, 저자명들을 이용해서 그 메타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기능을 통해서 검색을 했을 경우에는 메타데이터의 일부만 보여주고 전체를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래서 검색을 해서 들어갔다. 들어가면은, 이렇게 빨간 깃발로 이렇게 에러 표시가 되어 있는 그 항목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클릭을 해서, 예. 이 제목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그 에러를 수정을 하고, 그리고 에러가 수정이 되면은 이 디파짓 버튼을 눌러서 디파짓을 하게 되는데 에러가 이 부분에 에러가 있을 경우에는 이 버튼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어쨌든 디파짓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빨간 레드 플래그가 다 없어질 때 그때는 이게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때는 디파짓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메타데이터에 리뷰 올 기능이 있거든요. 메타데이터 매니저요. 메타데이터 매니저에 리뷰 올 기능이 있는데, 이 리뷰 올 기능을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서브밋하기 전에 마지막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웹 데파짓 폼을 이용해서 이거를 그 데파짓을 해봤다면, 특히 그 수정해서 예, 수정해서 리디파짓 할 경우에는 이게 다소 좀 번거롭다고 느끼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자명 스펠링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수정 그 틀린 그 부분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새로 다 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카피앤페이스트를 다 해야 하고 그리고 저널 레벨, 이슈 레벨, 아티클 레벨 이 모든 레벨에서 다 수정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메타데이터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단순해졌어요. 전체 메타데이터 레코드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에러 자체, 스펠링이 틀렸다 그러면 스펠링 그 자체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이미 그 기탁한 메타데이터 수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XML 메타데이터를 아예 다시 제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XML 그 등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방법을 많이 쓰시겠죠? XML 메타데이터를 다시 제출해서 그 레코드를 아예 그냥 덮어 써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웹 데파지품을 통해서 다시 기탁, 그때도 역시 모든 레벨별로 다그 수정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기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데이터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레코드만 예, 그 수정 그 에러가 난그 부분만 수정을 해서 바로 올리면 그 데파짓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짝 보면은요. 일단 등록 자체를 메타데이터 매니저에서 했을 때, 메타데이터 매니저에서 등록한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에러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그걸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그 accepted article 리스트를 통해서 예, 여기 보시고 계신 것처럼 이 accepted article 리스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Deposit History를 통해서 논문 제목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해당 논문을 찾았다 그러면은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예, 좀그 메타데이터 상세 사항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수정을 할수 있는 거죠. 상세 사항은 예, 아까도 잠깐 보셨을 거예요. 여기 좀 화면이 흐려서 또 죄송한데 이미 들어있는 정보들이 있죠. 예, 이 부분에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만 수정을 해서, 예, 그래서, 그 Continue 버튼이 있거든요. Continue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는 Add to Deposit이라는 버튼이 나와요. 그 버튼 딱 눌러주게 되면은, 그러면 수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메타데이터 매니저에서 등록한 거는 당연히 거기에서 수정이 가능한데 웹 데파지트폼이나 뭐 XML 데파지트나 OJS 플러그인을 통해 등록된 논문도 역시 메타데이터 매니저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뭐가 다르냐면 먼저 수정하고 싶은 그 해당 논문의 메타데이터를 메타데이터 매니저로 임포트를 해야 돼요. 임포트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메타데이터 그 매니저 홈에서 전호를 찾은 다음에 요거는 그 화면을 따지를 않았는데 예, 어쨌거나 이제 임포트를 해서 똑같은 과정으로 수정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두 가지 이그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컴플리트 리포트하고 그리고 레졸루션 리포트 두 가지를 크로스레프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컴플리트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데이터 오류를 찾을 때 예, 그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어떤 때 오류가 발생을 하냐 그러면 보통 서로 다른 아이템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메타데이터가 등록되지 않을 경우, 듬성듬성 있으면은 얘가 같은 앤지, 다른 앤지 구분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컨플릭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수의 레코드가 동일한 메타데이터를 가져서 중복으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컨플릭트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컨플릭트를 모아서 이제 컨플릭트 리포트를 발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멤버들이 이거를 받았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 또 하나의 그 리포트는 레졸루션 리포트인데요. 레졸루션 리포트는 매월 초에 이메일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 DOI 레졸루션 통계를 보고하게 되는데 레졸루션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용자가
DUI 논문을 한번 클릭하면 그거를 원 레졸루션이라고 원 DUI 레졸루션이라고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클릭을 많이 했다는 거는 이용자들이 많이 봤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이거는 누가 어디에서 이용했는지까지 그런 정보까지는 포함하지는 않고 그냥 그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resolution report는요, DUI prefix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그 기관이죠. 기관에 대해서 개별 리포트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resolution report에는 그 failed DUI에 대한 통계도 가게 되는데, 이거는 클릭을 했는데, 그게 접속 실패가 됐을 경우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주로 왜 나오게 되냐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입력 오류했을 때 잘못 입력했을 때는 그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페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흔히 발생하는 거는 이 DUI를 우리가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서 반행물을 발행을 했는데 그렇지만 아직 DUI는 기탁 전인 거예요. 아직 디파짓이 완료되지 않아서 얘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네. 그럴 때 이렇게 접속 실패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DUI 기탁을 빨리빨리 해, 출판과 동시에 빨리빨리 해주는 것이 좋겠죠. 네. 자, 그리고, 예. 이 resolution report를 그못 받아봤다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sponsoring organization에서 그쪽에 이메일로 등록을 해놨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그 리포트들이 다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기술적인 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얼마만큼 레졸루션이 되고 있는지, 네, 그런 걸 확인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 여기 쓰여 있는 곳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예, 그러면 그쪽으로도 리포트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로스레프 메타데이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주 잘 정의된 메타데이터 세트를 제공하고 그 메타데이터가 완벽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는 빠져있기도 하고 빠져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얘가 말같이 생겼죠. 얼룩말같이. 그래서 여전히 유용하기는 해요. 그래서 크로스레프에서는 이 회원들이 등록한 메타데이터를 널리 유통시키고는 있지만 아직 이렇게 완전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 이게 바로 많은 회원들의 현실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메타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기탁할 메타데이터가 없어서 또는 있기는 하지만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못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 메타데이터 제출하는 거에 대해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안 보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크로스랩과 지향하는 그 메타데이터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 모든 회원들이 표준화되고 최적화된 메타데이터를 제공해서 많이 인용되고 링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세션인데요. 네. 질문 사항들은 잘 입력을 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은 브레이크 타임을 갖기로 하고요. 그리고 5시에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계속 질문은 올려주시고, 같이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Thank you. 네. 이미 들으셨겠지만, 예. 지금 이두 번째 세션부터는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인 폴이 같이 조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잘 모르는데 예, 그런 질문들도 대답해 드릴 수 있으므로 예, Q&A 박스를 이용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요. 지금 그 채팅창에 좀 많이 쓰고 계신데 채팅창보다는 Q&A 박스를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궁금한 점은 한국말로 하셔도 예, 그 트랜슬레이터를 이용해서 그 구글 검색 번역기를 이용해서 이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예, 허심탄회하게 한국말로도 질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 귀한 시간을 까먹었네요. 그러면 조금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네, 파티스페이션 리포트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메타데이터의 완전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를 위해서 최근에 그 파티스페이션 리포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회원들이 얼마만큼의 메타데이터를 등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크로스레프에 어떤 메타데이터를 등록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 등록의 진행사항을 추적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회원들의 등록 상황과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 파티스페이션 리포트는 2018년에 오픈해서 지금 1년 반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베타 버전이에요. 이 역시 개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얘를 왜 만들었냐 하면 크로스레프 회원들이 어떤 메타데이터를 크로스레프에 보내고 있는지 늘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락된 걸 발견하고 또 보완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메타데이터 등록 진행 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추적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컨텐츠를 등록한다는 것이 단순히 연구 식별자를 갖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메타데이터가 등록 후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나의 출판물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그 메타데이터를 이용하는지 뭐 그런 거를 그런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크로스레프 메타데이터는 표준화되었고 또 기계 가독형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컨텐츠 검색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그 크로스레프에서는 메타데이터 이용을 위해서 두 가지 검색 툴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 위 박스를 보시면 제목이나 저자명이나 그 DOI, 오키드, 출판사 ISN 등 그런 여러 항목으로 크로스레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런 1억 1,400여 개의 컨텐츠를 검색을 할 수가 있죠. 또 이 항목들 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 박스에서 보시면 펀더도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이 연구비 지원 기관으로 검색을 해서 이 기관에서 이 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를 그 받은 예, 그런 연구 결과물을 같은 예, 그런 정보들 예, 그런 관련 아이템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연구비 기관명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예, 큰 실수를 하고 나서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네요. 연구비 지원 기관명으로 검색을 한 예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는 Korean Foundation of Cancer Research 이 기관에서 이 기관에 관련된 그 연구물들이 예, 쭉 이렇게 나열되고 있죠. 그래서 왜 이 펀더 정보를 메타데이터에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아티클들은 메타데이터에 펀더 정보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 기관에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만일에 그 메타데이터에 연구비 지원 기관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다면 검색이 안 되거든요. 검색이 안 되면 예,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연구비 지원 기관 정보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리스트에서 이제 뭐 편한 것은 예, 여기 액션이라고 보이잖아요. 이 액션을 클릭하게 되면 이거를 바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사이트 할 건지 이것에 대한 또 이 아티클에 대한 그 정보들을 편하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많이 노출되는 게 중요하겠죠. 이 메타데이터는 크로스레프 메타데이터는 그 한 달 평균
6억 건 이상의 그 검색 쿼리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많은 쿼리 안에서 내 것이 예, 나의 논문 그리고 나의 출판물이 검색이 되게 하려면 뭔가 완전한 많은 정보를 가진 메타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파티시페이션 리포트로 돌아와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멤버로 일단 검색을 할 그 기관이죠. 예. 기관명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발행하는 그 저널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저널들의 메타데이터 정보가 이렇게 한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ing의 예를 보고 계신데요. 이 뭐 파란 막대기가 좀 길쭉길쭉한 것으로 보아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레퍼런스 그 94%의 그 아이템들이 레퍼런스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고 이 레퍼런스 이게 등록된 레퍼런스의 100%가 오픈 레퍼런스이고요. 그리고 뭐 예, 좀 세부 정보들은 그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항목별로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얘는 다른 저널이긴 하지만 한번 항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와일리의 예거든요. 예, 레퍼런스, 아까 레퍼런스하고 오픈 레퍼런스를 얘기를 했는데,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이 첫 번째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데이터의 참고문헌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런 거고, 이 두 번째 오픈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참고문헌 중에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거,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들의 퍼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라는 거는 여기에 등록된 참고 문헌의 데이터는 API나 어떤 서비스에서도 예, freely 사용이 가능하다. 예, 사용이 가능하도록 위탁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2018년부터 조인한 그 회원들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모두 오픈하도록 그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 이전에 조인했거나, 아니면, 우리는 오픈하지 않겠다라고, 예, 그래서 오픈으로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음이 변했을 경우에는 그 서포트 팀에 문의하면 다시 오픈으로 예,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오키드 항목을 좀 볼게요. 이미 이제 오키드는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그 이용자들이 연구자의 업적을 뭐 확인할 때 쓴다던가 아니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나의 명함처럼도 사실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부나 연구비 지원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서는 그런 자기 기관에서 지원한 연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이때 또 이 오키드를 사용을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이 와일리 같은 이 경우에는 사실 60%면은 그다지 이렇게 높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출판하는 저널들도 대부분 오키드 정보를 넣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니까 이게 한눈에 보인다는 거죠. 뭔가 부족한데 그러면 주로 저자들에게, 그러니까 콘텐츠 등록할 때 오키드 정보가 없는 것은 저자들에게 요청을 해서 오키드를 제공할 것을 예, 권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은 이제 펀딩 데이터에 관련된 건데요. 첫 번째는 펀드 리지스트리 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예, 그런 그 항목의 퍼센테이지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펀딩 어워드 넘버스는 그 승인 번호를 얘기하는 거죠. 예, 연구비 그 지원 승인 번호를 가지고 있는 레코드의 그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요거는 그 다음 크로스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펀딩 정보랑은 상관은 없지만 그 크로스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레코드들의 퍼센테이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예, 크로스막 서비스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나오니까요. 예,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URL에 대한 것들인데요. 첫 번째 풀텍스트 URL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마이닝 URL 같은 경우에는 그 풀텍스트 URL이 있는 컨텐츠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정보, 뭐 이게 완전 오픈 액세스다, 뭐 어떻게 그 크리에이트 커먼스 라이센스를 따른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라이센스 정보가 나와 있는 그 URL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는 시밀러리티 체크에서 나와 있는 그 시밀러리티 체크 URL을 가지고 있는지 그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트랙에 대한 건데요. 사실 저널 같은 경우에는 앱트랙을 다 가지고, 저널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그 0%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진 않는데 아마 이제 다른 출판물인가 보죠. 네, 어쨌거나 이렇게 0으로 초록이라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대로 기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우리 기관에서는 앱트랙 부분은 잘 기탁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리고 써머리, 요즘에 무슨 캡슐 써머리다, 뭐 그냥 써머리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앱스트랙은 앱스트랙과는 또 별도로 더그 짧게 아주 요점만 정리해서 몇 문장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 메타데이터 매니저를 통해서 또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물론 웹 데파지폼이나 OJS 플러그인에서도 네, 데파지폼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더 자세히 보시면, 네, 다 나름대로 뭐 드랍다운 박스라던가 아니면 인포메이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저널 아티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를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형식의 퍼블리케이션 타입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쪽은 그 발행 그 연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전체를 다볼 것이냐, 아니면은 최근 것만, 최근 2년 것만 볼 거냐, 아니면 백파일을 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각 항목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다 붙어 있거든요. 예, 그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입력을 할때 입력 창에는 그 입력 완성 도움이라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 앞에 유사한 거를 입력을 해주면 그 뒤를 예, 채워서 이렇게 쭉 보여주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를 공유하는 장점이라고 보면은 일단 컨텐츠 검색이 용이하다고 하겠고, 그리고 검색 서비스에 포함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풀텍스트 공유에 대해서 조금 걱정할 수도 있는데, 메타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거는 풀텍스트는 제외한 메타데이터만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나의 선택에 따라서 오픈을 할 거냐 말 거냐 할수 있으니까, 예, 풀텍스트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파트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 그 크로스레프의 그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네. 혹시 이런 것도 소리가 들리나요? 꿀꺽하는 소리? 들리면 참 흉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레퍼런스 링킹 서비스랑 사이티드 바이, 그리고 시뮬러리티 체크, 크로스막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서비스는 워낙 오래된 것이기도 하고, 뭐 다들 잘 알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낯설지도 않고, 네, 그러실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자, 먼저 레퍼런스 링킹 서비스에 대해서 볼게요. 레퍼런스 링킹 서비스는 뭐말 그대로죠. 레퍼런스를 링킹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참고 문헌 목록에서 크로스레프 BOI로 링크를 걸어주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어떤 그 하나의 뭐 예를 들어 논문이라고 하면 그 논문을 봤을 때 거기에 레퍼런스를 쭉 보게 되죠.
그런 레퍼런스 리스트 중에서 얘가 다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거는 클릭을 하게 되면 다 다른 자료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 있는 레퍼런스들이 다 링크가 걸려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클릭해서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끊임없이 링크가 되어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DOI라는 거는 그러니까 URL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DOI는 영구식 소유자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없어지거나 끊어지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링크가 돼서 열심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보시면 일단 그 레퍼런스 링킹은 그 크로스레프 멤버들에게는 의무사항이에요. 예, 의무사항이라서 DOI를 이용해서 참고문들의 링크를 다 제공을 해야 되게 되는데 뭐 물론 DOI가 없는 애들 뭐 북이라든가 네, 북 챕터 이런 것들 없는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 자료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는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얘네들은 링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지금 그 POG 예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링크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출판사들끼리 각사의 컨텐츠를 이렇게 링크할 수 있도록 서로 링크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고 그런 식의 그 컨트랙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 크로스랩과 어떤 그 하나의 그 다리가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참고문헌의 DOI 링크는 어떻게 거느냐? 크게 지금 다섯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각각의 논문을 검색 엔진에서 검색해서 링크를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느리겠고요. 또 크로스레프에 API를 요청을 하면 이렇게 XML 형식으로 리턴이 돼서 오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링크를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상당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크로스레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자체 도구가 있는데 예, 그거는 사용이 좀 간단하겠고 그거는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외에 메타데이터 매니저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OJS 그 플러그인 같은 이런 타사의 도구를 이용을 해서도 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크로스레프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심플 텍스트 쿼리 툴이라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내가 이 창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레퍼런스 리스트를 붙이고 그리고 클릭을 여기는 안 보이네요. 이렇게 매치 버튼이 있거든요. 매치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막 열심히 돌아가서 자동적으로 DOI를 찾아주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네. 요게 이 결과가 나왔네요. 결과가 나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아까는 리스트만 쭉 제공을 했었는데, 걔의 DOI를 자동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뿌려주게 되는 거죠.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요 번호는 얘가 이 번호를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번호들은 안 쓰는 것이 좋고요. 오히려 더 이렇게 혼란스러울 그 기계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꼭, 한 줄씩, 좀 거를 볼까요? 네, 얘네들을 이렇게 한 줄씩 꼭 넣어서 엔터를 쳐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로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 줄씩 넣을 것, 네, 그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거의 것, DOI가 아예 없어서, 못 찾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출판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추후 DOI가 등록이 된다라고 하면 얘가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찾아서 자동적으로 DOI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cited by로 넘어가겠는데요. cited by는 해당 문헌이 어디에 인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비스죠. 그래서 그 문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인용하고 있는 문헌까지 찾아볼 수 있고, 예. 그러면
또 그 문헌에서 또 인용하고 있는 문헌, 계속해서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사한 문헌들을 한꺼번에 모아볼 수도 있어서 유용하게 쓰이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cross-reference citations date라고 돼 있죠. 예.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요. 사이테이션 여기 사이테이션 버튼이 이쪽에 있네요. 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리스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를 사이트하고 있는 리스트들을 볼 수가 20개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인용색인 서비스들하고 이 크로스레프의 사이티드 바이 그 서비스하고의 좀 다른 점은 그 사이티드 바이 링크를 일단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얘네들이 크로스레프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인용된 것에 대해서만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인용지수가 다른 데이터베이스와는 또 독립적이다라는 거죠. 뭐 사실 인용지수라는 게 각 데이터베이스마다 예, 독립적으로 가게 가는 게뭐 당연하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사이티드 바이는 크로스레프의 그 독자적인 어떤 인용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티드 바이에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이냐. 일단 크로스레프의 참고문헌 목록을 기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탁을 하게 되면 등록을 위한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네, 기탁을 하고 자격이 주어지면 이곳으로 이메일을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문헌을 인용하는 그 모든 DOI 리스트를 크로스레프에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리스트를 받겠죠. 그러면 그 결과를, 그게 결국 사이티드 바이 리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각자 원하는 곳에, 예, 나의 개인 웹사이트든 저널의 웹사이트든 각자 원하는 곳에서 예, 디스플레이 하면 되겠습니다. 예, 사이티드 바이 서비스는 무료이고요. 그리고 선택사항입니다. 물론 그 해당 문헌을 인용하는 모든 DOI 리스트를 크로스레프에 직접 요청할 수도 있지만 직접 알고자 하는 논문의 DOI를 쿼리를 해서 그 논문을 인용한 논문의 리스트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 박스에다가 그러니까 cited by links라는 예, 곳에 이 박스에다가 DOI를 입력을 해서 서브밋하게 되면 그 DOI에 해당하는 논문을 인용한 논문들의 리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월 현재, 2020년 6월 현재 9억 9천여 사이티드 바이 링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시뮬러리티 체크인데요. 아주 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이 시뮬러리티 체크는 표절 방지를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터닝인의 텍스트 비교 도구인 아이센티케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출한 문헌, 그 비교해 보고자 하는 그 문헌을 전 세계적으로 수집한 문헌의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교를 해서 예, 얼마나 유사도가 있는지 그 리포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그, 아이센티케이트는 지금 계속 예,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 시뮬러리티 체크 회원들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그 논문을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출된 문헌들도 또 아이덴티케이트의 자산이 되는 거죠. 자산이 된다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포함이 돼서 비교 검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록 범위는 많이 이용할수록 수록 범위는 점점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아이덴티케이트, 터닝인, 그리고 시뮬러리티 체크 이렇게 용어들이
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터니디는 회사 이름이에요. 이 회사에서 개발한 서비스가 아이덴티케이시거든요. 그런데 크로스레프에서 이 서비스를 시뮬러리티 체크라는 이름으로 아이덴티케이트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덴티케이트는 소프트웨어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얘는 뭐 알고 계시다시피 텍스트 기반 검색이고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이미지 같은 것도 검색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텍스트 기반 검색이고 이게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크로스레프 회원들이 그 제출한 것들도 계속 그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이런 큰 출판사들, 네, 이런 협력 콘텐츠 업체의 아이템들도 계속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자랑한다고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덴티케이트의 검사할 문헌을 업로드를 하게 되죠. 업로드를 하게 되면 얘가 자동적으로 유사도 리포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잖아요. 뭐 색깔도 맞춰서요. 자, 뭐 1번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여기 요거는 뒤에서 보기라고. 어쨌든 간에, 예, 뭐, 예를 들어, 지금 1번 문헌은 여기 안에서 지금 4%의 유사도를 가지고 있다라던가, 예,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네. 이, 사실 편집인들께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 유사도가 나왔는데, 전체 퍼센테이지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면은 이거를 표절이라고 보고,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봐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딱 숫자를 이렇게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 그 Materials and Methods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문장 자체가 유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방법들도 좀 비슷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예, 퍼센테이지가 높아졌다고 이게 뭐 잘못된 잘 못 쓴 논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인용을 했는데 실제로 인용을 해서 인용 표시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문장은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얘는 그것까지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인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 유사한 거로 돼서 유사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거는 숫자만으로는 사실 판단할 수 없고 편집인들이 직접 이렇게 보면서 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리포트가 앞서 나와 있던 게 좀 더 이제 자세히 보여지고 있죠. 뭐 예를 들어, 얘 지금 5번이다. 이 5번 문헌에 나온 애들 색깔도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보기 편하고요. 이 5번 문헌 안에 이 문장들이 있더라 하면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대충 알죠. 예, 그러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실제로 예, 편집인들의 판단이 많이 이제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뮬러리티 체크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요. 일단 이제 크로스레프 멤버여야 되는 거죠. 크로스레프 회원인데, 이 크로스레프 회원 중에서도 그 아티클 레벨로 DOI를 기탁하는, 예, 그런 회원에 한해서 이 크로스 시뮬러리티 체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티클 레벨 단위로 아티클 레벨의 DOI를 기탁을 하되 그 안에 그 레코드들의 90% 이상이 풀텍스트 URL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공을 해야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 뭐 그런 논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Korea Society of Engineering Geology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269건을 기탁을 했는데 269건 중에 269건이 풀텍스트 URL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100%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뮬러리티 체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 요금은요 크게 두 파트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연간 관리 수수료는 크로스레프 회원의 연회비의 20%예요. 만일에 우리 기관이 연회비를
1년에 뭐 275달러를 내고 있다. 예, 그럴 경우에는 그거의 20%니까 55달러가 그 연관 관리 수수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데 검색 건수가 100건까지일 경우에는 일단 예, 지로를 청구를 하고요. 그리고 101건에서 5,000건까지는 건당 0.75달러 75센트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예전부터 쓰셨던 분은 이게 가격이 싸졌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싸졌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생각이 안 나네. 1건부터 5,000건까지였나요? 그때 일괄적으로 다 0.75달러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밀러티 책을 쓰는 그 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많은 데이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서 이제 우리도 그 기관들이 멤버들이 기여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 메리트를 줘야겠다 해서 베네핏을 줘야겠다 해서 예, 이거를 좀 티어를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달려서 크로스막까지 왔는데요. 크로스막은 HTML이나 PDF에 삽입된 아이콘 이렇게 생겼죠. 이런 아이콘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연구 출판에 대한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또 오타가 나오네요. 자, 이용자가 부가 정보나 최신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출판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아이콘, 이 check for update 아이콘이 각 논문을 수록한 매체에 다 뭐 HTML도 XML이니 뭐 PDF니 다 모든 매체에 공존하기 때문에 저널의 홈페이지나 뭐 어디든 그 상관없이 PDF 별도의 PDF나 상관없이 논문 단독으로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 가독형 메타데이터의 경우에는 그 CrossRefQuest API를 통해서 열람이 또 가능하고요. 그럼 직접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지금 논문 그 데이터 논문 화면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check for update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일단 이런 화면 기본 화면입니다. 얘가 아무런 지금 수정이 없이 지금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기본 아무런 수정이 없는 플레인한 정보는 이렇게 녹색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짠 클릭을 했더니 updates are available이라고 노란색으로 뭔가 변동사항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진덤이 여기 올라갔다. 이 날짜에 코리진덤이 붙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드디어 빨간색이 나오게 되는데 짠 얘는 리트랙션 된 애다. 예. 이 날짜로 리트랙션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연구자들이 보기에도 인용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이런 정보들을 크로스막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크로스막은 그 900개 이상의 출판 기관이 크로스막 메타데이터를 기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00만 개 이상의 DOI를 가지는데 이 중에 약 1%가 업데이트 정보를 가진다고 합니다. 뭐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요. 그런데 그 1%의 업데이트 정보 중에서 4,500개 이상의 업데이트가 철회 정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철회가 많이 되죠. 자, 이 크로스막 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완전 무료로 전환이 됐어요. 이전에는 건당 얼마에서 과금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완전 그 무료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크로스레프에 우리가 참여하겠다라고 알린 다음에 크로스막 정책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페이지에 DOI를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헌의 메타데이터 기탁 시에 그 크로스막 메타데이터도 함께 기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 지난 문헌에 대해서는 크로스막 메타데이터만 독립적으로도 기탁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대충이란 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죠. 자, 러프하게 봤는데요. 자, 이 외에도 뭐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개성이 강한 멋진 분들이
예, 도와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 레코드 등록이나 관리에 대해서 뭔가 지원이 필요할 때 그리고 메타데이터 이용에 대해서 또 지원이 필요할 때라던가 예, 언제든지 예, 여기 나와 있죠. support.crosswrap.org로 방문을 할 수도 있고요. 이메일은 support@crosswrap.org거든요. 예, 이메일을 해도 바로바로 답이 오게 됩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폴이 아마 이분이실 거예요. 자, 그 외에 그 디스커션, 그 커뮤니티 포럼이 있거든요. 커뮤니티 포럼은,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얘도 지금 나름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그 디스커션 하고 싶을 때라던가, 그리고 어떤 정보를 찾을 때, 뭐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있을 때, 뭐 아무 때나, 예, 부담 없이 여기에다 글을 남겨주시면 대답을 바로바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영어가 부담스럽다 할 때는 한국말로 올려주시면, 그러면, 예,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예, 그거를 또, 트랜슬레이트 해서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예, 이 커뮤니티 포럼을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예, 오늘의 이 웨비나 참가 확인서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여기 바네사에게 메일을 주시면은 예, 그 한글은 안 되지만 예, 영문으로 된 그 솔티케 참가 예, 참가 확인서 정도는 발행을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이렇게 그 설문 온라인 설문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거든요. 예, 이 폴에 대해서는 바네사가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Vanessa, can you start the poll? Yes, we'll do that now. Yeah, 여기 지금 설문조사 박스가 떴는데요. 여러분께서 예, 부담 없이 솔직하게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항은 세 문항이에요. 저는 매우 그렇다를 하고 싶지만 호스트나 토론자는 투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한 표를 잃어 안타깝습니다. And do I need to stop the sharing my screen? No, you can leave that. Okay. I will just wait a couple more minutes for people to answer the poll. And then I will share the results. All right. Okay, I think I will share the results now. Mm-hmm. 이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뭔가 저희가 이제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예, 또 반성을 하고 좀 더 나은
웨비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그런데 3번에 대해서는 이게 비슷비슷하네요. 일단 레퍼런스 링킹이 그래도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긴 했는데 비슷한 관심도가 있다는 걸 또 네, 이 포를 통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아. 여기까지 보면 되겠고 Vanessa and Rachel, Paul, then I want to say thank you to participants. Yep.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one. We will send the recording and the webinar slides to everyone via email.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We will stay online for a few more minutes just in case there are any more questions. Yeah, 감사하고요. Yeah. Rachel, yeah. Yeah, just to say also, 감사합니다, and thank you for attending and for all the questions. And Jay, thank you for your excellent presentation. Oh, my pleasure. Thank you. All right.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조금 더 계속 온라인 상태를 유지할 거니까 더 질문이 있으시면 이 Q&A 박스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